수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골목. 네, 바로 여기가 요즘 뜨고 있는 골목이거든요. 네. 작지만 인기 많은 최고. 수원 사람들한테 핫한 그런 장소입니다. 이게 모르면 수원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안 돼요? 네, 여기 모르면 수원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. 아, 네. 수원에서 이 골목 모르면 간첩이라는데 보기에는 딱히 어떤 골목인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. 식당들은 많이 있는데요. 이때 품격 있는 차림의 신사 등장.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있으세요? 저기 저 품위를 지키려면 이거 있어야 된대요. 품위를 지키려면. 감사합니다. 아 귀여우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제가 아, 너무 맛있어서. 아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음식까지. 네. 여기 수원에서 내 조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네. 왔다가 이 친구가 병점에 가니까 여기 불러가지고 같이 술 먹는 거죠. 아. 또 먹어야 돼요? 이때 모습을 드러내는 골목의 진짜 주인공. 수원의 명물 달리와 통닭의 아성을 무너뜨릴 떠오르는 다크호스. 그 이름하여 생고기. 그냥 먹어도 좋지만 각자의 취향 따라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데요. 딱 보아하니 이분 고기맛 좀 아시나 본데요. 제대로 싸시네.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도 단숨에 사로잡는 이 매력. 난감하네. 대한민국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고깃집. 그러나 많고 많은 곳 중에서 유독 이 골목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? 지금 와다 보니까 수원 여기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잖아요. 옛날엔 조그맣어요.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네. 이 술집으로 가면 돈이 없어가지고 싼 집만 찾지 않아. 네. 싸고 맛있는지, 푸짐한지 네. 이런데요, 여기가. 여기가? 그럼.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그럼. 여기가 이제 진짜죠, 진짜. 고기는 최고인데 네. 가격은 또 최하로 저렴합니다. 골목 사장님들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착한 가격에 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데요. 소고기인데. 분위기, 맛, 가격 완벽한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이곳이 바로 수원의 새로운 명물 생고기 골목입니다. 이야, 언제 들어도 황홀한 이 소리.